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1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언제나 동일하시고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저희들 이 아침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자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예,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심령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 섬기시는 각제 사명장에서 주님을 힘써 섬기며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들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두 축을 말하라 하면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고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모든 성경의 중심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물론, 예, 다른 종교는 무덤과 죽음만 있을 뿐 부활은 없습니다. 예,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임을 확증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즐겁고 축하의 명절인 것 같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명절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 없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성탄절도 헛것이며, 더군다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도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우리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더라면 아직도 모든 인류는 죄와 절망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아직도 부활의 진리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과 메신저는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앞으로 있을 우리들의 부활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들은 누구죠? 여인들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유대인들의 안식의 개념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 함은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새벽을 말합니다. 즉, 주일 새벽에 여인들의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누구죠?
10절에 보니까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 함께 온 여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뿐 아니라 시신이 장사된 그 무덤까지 끝까지 따라가 보았던 목격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시신은 산헤드린 공회원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새 무덤에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냈습니다. 유대인들은 장사를 지낸 후 며칠 동안 몸에 향유를 바르며 돌보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런 예우를 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인들은 향유와 향품을 준비해서 안식일 첫날 새벽에 동도 트기 전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 입구를 막아놓았던 그 무거운 돌이 옮겨져 있었고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당연히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만이 잘 정돈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음으로써 근심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리라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근심하고 있을 때 갑자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찾는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하신 말씀입니다. 여인들은 며칠 전 눈앞에 펼쳐진 이 끔찍하고 가슴 아픈 이 사건의 정신에 팔려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 여인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인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알게 되고 확인하게 된 여인들은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예수가 메시아임을 깨달아 믿게 된이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서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외쳤듯이 이 여인들도 부활의 소식을 지체 없이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여인들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그것에 지체하지 않고 빨리 무덤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새벽녘에 다름질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인들이 다름질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당시 길이 아스팔트도 아니고 또 무덤가니까 길이 울퉁불퉁하고 또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으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이 기쁜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는 그 마음으로 다름막질하다 갔던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그 여인들의 가슴에는 기쁨이 넘친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니까 없던 힘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기쁨이 생기고 힘이 넘쳐납니다. 힘이 들어도 힘들지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자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뭐야? 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뜻이 들려서 믿지 아니하나. 허탄한 뜻 들렸다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말로, 별로 신빙성이 없는 말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는 뭐야?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불신이 신념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회의와 불신의 영으로 사로잡혀 있으면 좀처럼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입니다. 제자 훈련도 직접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 예수님께서 미리 이야기해 주셨고 그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뭐요? 한 번, 두 번도 아닌 세 차례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과 다른 꿈을 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실 이스라엘 왕국, 그때를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앞으로 세워질 이스라엘 왕국에서 자신들이 차지할 자리를 가지고 서로가 모여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어올 리가 없는 거죠.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보다는 자신들의 사회 입지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까?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잡히실 때다 모여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안치되는 것도 이 여인들처럼 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신앙이 뭐예요? 회의적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여인들이 전해준 부활의 소식도 그들에게는 허탄한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갔다 합니다. 확인하고 싶은 거죠. 12절에 보면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가 무덤에 가보니 역시 여인들이 이야기한 대로 무덤은 비어 있었고 세마포만 한편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 증거가 의미하는 말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 일을 놀랍게 여기면서도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것을 떠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도 제자들과 함께 분명히 여러 차례 들었던 베드로도 이 부활 사건을 기이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은 기적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 귀 여기고 믿을 때 우리는 부활의 신앙 위에 굳게 설수 있으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있는데, 너는 아직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들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지금도 십자가에 계신 것은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우리들의 찬양 가운데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볼수 있는, 부활에 대한 확신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의 기쁜 소식을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다시 살아나셔서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을 성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열정으로 주님을 섬겼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부활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입술과 삶으로 전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